이 책을 덮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거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오렌지색 표지가 되게 눈에 띄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집중력 위기의 시대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 요한 하리가 지었고요. 김하연 씨가 옮겼으며 어크로스에서 2023년 4월 28일 작년 요맘때네요. 1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원제는 스톨린 포커스 Why You Can Play Attention and How to Think Deeply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에서 이 책을 언급한 책이 한두 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2000년생이 온다에서도 이 책이 좀 소개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SNS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 책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지? 뭐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내 집중력을 도대체 누가 훔쳐갔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금년이 시작되면서 샀는데 다른 책들 읽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수강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을 순간순간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 집중력의 문제를 겪으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변화를 감지하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각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이 과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스템은 뭔가 잘못됐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망치는 방향으로 너무도 빠르고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도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범지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개인이 나서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제가 방금 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나도 빠르고 급격하게 달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수강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언가를 할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딘가 방향을 정해서 달려간다고 치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면 이게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느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까딱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주위에 꽃도 보고 둘레둘레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걸어도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잘못되었던 걸 알았을 때 되돌아서기 훨씬 쉬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은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대사회는 거대하고 촘촘하게 잘 짜여진 울타리 없는 감옥이고, 우리는 설령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모든 행동을 감시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가?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글, 이들이 바로 우리를 감시하는 그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저는 안 해봤는데 딸아이는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삼아서 구글한테 나를 알아맞혀봐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는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물으니까 나이, 성별, 사는 곳, 직업, 취미는 물론이고 몇 년간 사귄 애인과 언제쯤 헤어졌는지까지 정확하게 맞추더랍니다. 소름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 알고리즘. 저도 유튜브에 영상 올리다 보면 알고리즘 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 그게 나를 어떻게 옭아매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작가의 주장이 있는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기업이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 이어지는 내용을 읽으면서 아, 그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꽤 일찍 인터넷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처음 인터넷을 접속했던 게 1994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가 매킨토시 파워북 520C라고 하는 노트북이 있었고요. 2400bps 전화 연결 모뎀 방식으로 인터넷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웹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였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이러브스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죠. 그 서비스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전국적인, 전국민을 위한 서비스였는데 운영난으로 어렵다는 기사를 보았던 기억도 나고, 지금은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싸이월드, 프리첼 이런 서비스들도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고 말았고, 싸이월드는 지금 뭐 겨우 뭐 숨만 쉰다고 볼수 있는 수준이죠. 흔적은 남아 있긴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탄탄하게 자리 잡는 게 사실 정말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서비스는 물론이고 외국 서비스도 그렇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이 오히려 로또 당첨된 것보다 어려운 수준의 극악의 난이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상이 되었던 그런 서비스들, 싸이월드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경영난을 못 견디고 문을 닫는 거 보면서 참 되게 안타까워했었지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제가 그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 싸이월드는 뭐 도토리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그 얘기 뭐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돈을 벌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광고를 집행한 거고요. 광고가 성과가 높아야 당연히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회원인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고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그들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를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감시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그들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 우리를 중독을 시켜서라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든지 해서 그 회사들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면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 이 책에서는 잠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달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핸드폰 요금 지불하고 OTT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급진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공공 서비스화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공공 서비스화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도 카카오톡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죠. 카카오톡 그 대화창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화방, 금융기관, 공공기관 메시지, 광고 이런 게 뒤엉키니까 진짜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홈택스 같은 경우에도 간편 인증에 카카오 인증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 인증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거대 기업이 되었고, 그들의 결정이 우리나라 IT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언제였죠?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서버 있는 건물에 불났을 때, 그래서 카카오 먹통되고 난리 났을 때, 그때도 야, 카카오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면 카카오를 끊었습니다라고 하는 글들을 가끔 보는데, 그러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그러고 살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댓글들도 되게 많고요. 그만큼 막강해지는 건데, 과연 이대로 둬도 되는가? 사기업인데, 그냥 사기업일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정보 권력을 쥘수 있게 그냥 둬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들한테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더 심각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책은 이런 부분만 문제 삼진 않고요. 교육, 산업, 아동 교육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해법을 나름대로 찾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 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명확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런 해결 방법의 대부분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책은 뒤에 말미에 작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해요.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깔끔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읽은 내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거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작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줍지 않은 결론을 내지 않아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